대금 사업팀은 모금된 상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생계비 그리고 재해재난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S팀에 소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CS팀은 1회 이상 기부를 해주신 기부자분들이 저희 기관에 믿고 계속해서 이제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모금팀은 법인 모금을 제외한 개인 모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착한 가게, 착한 가정 온라인 모금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긴급 지원 사업은 그 저소득층 분들한테 생계비, 의료비, 화재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면접 중에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관님께서 돌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면접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가 강하시기 때문에 거창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간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서 찬반 토론과 같은 면접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 실수를 해서 그때 좀 많이 당황해서 긴장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일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라든지 웹진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했던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공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조직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내용 숙지하고 본인의 경험이랑 잘 엮어서 풀어나간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시거나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지원하는 기관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차근차근 조사하다 보면 다른 어떤 지원자들보다 큰 강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뻐해 줄 수 있는 막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도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호남권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같이 막걸리 마시러 가요. 같이 군대 얘기나 게임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군대 얘기랑 게임 얘기 같이 함께해요. 공채 식기 경북제로 끝나.